기도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비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기도에만은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에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비결이 뭔지도 모르는 순수한 자가 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병이 났는데도 여러분 뉴스타트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병 낫는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결을 발견한 사람만 병이 낫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에 응답받는다. 내 생각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어떤 정해진 비결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만 응답하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시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결국은 나의 뭐예요? 나의 마음이야. 네. 그것을 어떤, 여러분, 이거 우습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가능한 한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뭐 이래서 하면, 이래서 하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계속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런 비결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정말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달려 있는 거지. 그 순수성은 비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 입장에서 응답해 주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싶은 응답, 이것이 다르면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원하는 응답이 더 좋을까? 인간이 원하는 응답이 좋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응답이 더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와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가 같다면 그거는 여지없이 응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주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좋은 것은 원하지 않고 뭐예요?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구 시합을 보면 축구 선수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기도? 오늘 경기에서 꼭 한 골 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골 넣고 나면 꼭 어떻게 해요? 예, 네, 탁, 기도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탁,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예, 네, 그, 유명한 축구선수 중에, 그, 영국의 그, 리버풀이라는 팀에, 그 팀이 영국에서 우승을 했죠. 영국 전국, 리그에서 우승을 한 팀인데, 거기에 그 골제비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 친구를 한 골 탁 넣고는 어떻게 하게? 예, 다 꿇어 앉아서 머리 탁 대고 절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그 한 골 넣고 나면, 경기 시작 전에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솔직히 그 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하나님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고 싶은데 골을 못 넣어도 그렇죠. 오늘 골을 못 넣어도 정말 그 골 넣는 것이 그 축구 선수의 모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구 선수가 한 인간으로서 정말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꼭 붙도록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저한테 그런 부탁을, 기도 부탁을 한다면, 이게 참 곤란해요, 저는.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시카고에는 한국 교포들이 세타급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세타급을 다 잡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세타급이 돈이 잘 불리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뉴욕에 있는 친구도 세타급으로 큰 부자가 된 친구.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시카고로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왜? 훨씬 더 뭐예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뭐, 쉴 때는 쉬고 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쉬는 게 없거든. 죽으라 하고 막 쓰러져도 돈 벌어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보다 돈을 악착같이 버는 사람들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LA 근방에 가면 캄톤이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캄톤 지역에 이제 그 주유소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 다 뺏겼어. 왜 그러냐면, 그 흑인들이 자꾸 난폭해지는 거예요. 총을 들고 와서.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 흑인들 턱 와가지고 기름 넣고, 돈 달라 그러면 총 꺼내가지고 뭐예요. 죽고 싶어. 이러면 돈도 못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냥, 아, 여기서는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게? 한국 사람들이 총 차고 들어갔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다 그런 친구가 있어. 총 차고 줄 서 해가지고 돈 벌었어. 가장 위험한 지역. 이제, 그런 성공을 하나님이 원할까요? 아니지. 서울대학에 꼭 붙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 붙는 것이 아마 굉장히 특히 그 엄마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주시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에 실력이 없어서 시험 쳐서 떨어졌더라도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서울대학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다. 근데 안 됐다. 안 붙었다. 그럼 하나님이, 쪼다 하나님이 됐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붙으면, 하나님 기도, 그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무속이야, 무속. 그래서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점쟁이가 용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용한 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용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카고에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크게 세탁업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사는데 벌써 이 업소가 두 군데나 돼. 그런데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한 군데를 더 확장을 했다. 그 세 군데. 이제 세 군데째 개점을 하는데 거기에 박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기도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손님 많이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님을 많이 오게 해서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저는 해줄 생각이 없어. 왜? 내가 딱 보니까 지금도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잘 없는데 지금 한 군데 더 내보니 이 사람이 돈 독에 올랐어. 아시겠어? 이러고 나가다가는 어떻게 돼? 지금 시험에 들었어. 시험은 뭐예요? 욕심에 미혹되니 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뭐 박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뭐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장로님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내가 기도해 드려야지. 그 장로님이 원하는 욕심을 충족시키라는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사업에만 열중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시고, 사업에 너무 바빠서 건강을 잃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아멘 소리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사하기는 걸렀어요. 그래서 그 참, 제가 그랬잖아요. 저보고 주례하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두 사람은, 신랑 신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선언해요. 왜? 각자 자기의 뭐예요? 자기들이 그 서로서로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거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니까 일단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반드시 금방 나타난다. 아마 오늘 밤, 첫날 밤에 싸울지 모른다. 싸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첫날 밤에 아마 거의 다 싸우죠. 왜? 뭐 패백 들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다. 뭐 속상한 거. 이제 신랑이 건드리면 싸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 짝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지나가면 두 분 다 후회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거 출애할 때요, 이거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겠으면 하라. 전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둘이가 우리의 조건대로 짝지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후회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짝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남편이라도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 마음속에 주시라고 기도해라.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신랑 신부 두 분이 그 하나님이 짝짓는 결혼을 끝내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주례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뻔할 뻔자야. 내가 보면 자기들끼리 뭐 눈이 맞아가지고 뭐 또 뭐 부모들끼리 눈이 맞아 막 그런 조건이면 해라 뭐 이래가지고 하는 판에 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까? 저는 다 알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결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결혼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뭐예요?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결혼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뭐 여러분 귀속에 대놓고 그 정도 가문이면 됐어. 학벌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 결혼?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장애자인데. 그래도 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 나는 이 여자를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으면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미 난 다 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내 일생을 헌신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짝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주례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어떻게 솔직하라 이거예요. 솔직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사실 저의 마음은 어떤 참가자가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병이 그냥 화들짝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뭐 한 달 만에 없다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덜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그 참가자를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그냥 뉴스타트에 와서 일시적인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참 좋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이는 아직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고 해서 유전자가 켜져서 낳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쉽게 낳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사단이 마 이번에는 지금 이 게임은 뭐예요? 내가 물러나자. 작전상 빨리 물러나자. 무슨 작전? 이 친구가 내가 오래 머물러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더 의지한다. 그리고 더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라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단이 비켜버려요. 네, 나가버려요. 네, 나가버리면 화들짝 병인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나서요. 나면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 뿌리가 안 내렸어. 근데 이제 쓱 놔버렸으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걸로 뭐예요? 오해를 한다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뉴스타트를 탁 하니까 싹 없어지네. 뭐 아 그래 내가 누군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함정에 빠지도록 사단이 물러가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보나마나 뭐예요? 금방 재발해요. 한 6개월, 1년 후에 재발해. 그러면 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뉴스타트 잘했는데 재발하잖아. 뉴스타트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 없어. 그러면 그 사단의 속임수 그대로 넘어가 버려. 그래 안 와? 그리고 항암 치료 받아. 뭐 결과는 뻔한 번째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뭐라 그러고 싶어요? 너 뉴스타트 했기 때문에 낳았잖아. 근데 네가 금방 나니까 여러 면에서 해이해지고 너의 영적 깊이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 다시 뉴스타트를 해서 해라 하는 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힘들게 끌고 갈수록 사단이 끈질기게 자꾸 고생을 시킬수록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뉴스타트의 깊이를 더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사단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내가 그냥 나가버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여러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가장 첫째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병 낳는 것이 첫째 목표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병 낳으면 좋죠. 제가 목표하는 것은 이제 사단은 한 참가자를 끝까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죽이도록 허락하느냐 하면, 자, 사단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해요?
사단이 이 사람이 뉴 스타트를 잘하고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데 결국은 사단은 물러가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고 죽여봐야 증명이 된다. 뭐가 증명이 된다? 이 참가자가 믿음을 포기할지 안 할지. 내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뭐예요? 버린다면 그것은 사단의 승리야. 그래서 결국에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죽음으로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도 끝까지 가도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은 여생 한 20년, 30년 더 사는 거다. 그것을 포기하는 있더라도 뭐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 영생이 중요한 거야. 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어 보면 그때 왜 거기에서 5년을 더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가, 10년을 더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가를 거기서는 참 그때 우리 웃겨서 그럴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참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자기 이 지구상에서의 그 목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영생을 잃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생이 이 지구상에 내가 연명하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로 내 마음 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더 병이 잘 나요, 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요즘 이 세상에 그 세속화된 교회에서 하는 기도들은 다 기복성 기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이 생명이 아니야. 또 무조건적 사랑.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자꾸 뭐예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지 않더라도 절망하는 아들이 되게 되지 않고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씩씩하게 도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결국 서울대학보다 못한 대학에 가더라도 기죽지 않고 자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이 최고가 아니야. 서울대학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 꼭 서울대학에 안 붙어도 됩니다. 왜? 우리 아들 성격으로 봐서는 서울대학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 예? 기고만장해서, 예?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교만한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떨어지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 갔기 때문에, 경기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아시겠죠? 제가 본 어떤 분은 그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사는 사람이야. 서울 공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참 그 서울 공대 출신들은 미국에서 살면 안 되는데. 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을 돌아와야 되는데. 참, 그런 면에서 미국은 불로소득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 두뇌가 외국에서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 공대생들이 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졸업생들. 들어와서 다 미국서 박사학위를 따고 성공해. 그런데 정작 1등으로 졸업한 자기가 박사학위를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석사학위밖에 못 땄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서울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서 석사학위를 땄으면 그렇죠. 부러워할 일이요. 아니요. 이야, 좋겠다. 이런데 정작 그 사람은 기가 팍 죽는 거야. 왜? 다른 친구들은, 동기생들은 다 박사학위를 땄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산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창회도 안 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박사야. 이런 그 세속적인 목표.
그 영적인 것은 몰라. 그러면 그 박사를 자기만 못 땄다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또 열등감을 느껴, 또. 그러니 1등으로 졸업한 자기가 열등생이 되었다는 이것에 괴로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강의를 쭉 듣고 보니 아,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요? 생명이야, 생명. 그걸 가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야, 이제 나는 박사학위 부럽지 뭐요? 안다.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 딴 그 동기생들은 생명을 아직도 뭐요? 몰라. 이래가지고 성격이 확 달라져 버렸어. 성격이. 그래서 유전자 확 켜져서 암이 싹 나버렸어요. 이 세상적 기준, 사람 잡아요. 박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제 보면 또 그 사회에서는 이제 박사인데 어느 대학에서 받았냐 이제 이게 또 이제 그래서 시시한 대학에서 받은 박사위 받은 사람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좋은 대학에서 받은 친구들은 뭐요 또 폼 잡고 이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몇 년 안 되는, 백 년도 안 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데 그런데 사로잡혀서 그런데 지배를 받다가 80살, 90살에 끝난다. 참 허무한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갈 것. 뭐 박사, 미국 박사이가 뭐 하늘 날아가서도 나는 미국 박사다. 그렇게 명함 찍어서 댕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날아가면 명함은 싹 없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명함을 주는 게 훈련이야.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 초청을 받아서 가면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 전부 아주 뭐예요. 명함부터 내놓는데, 전혀 명함이 없어. 그래서 한국 오면 그래서 명함을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또 가지고 댕기질 않네.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는데 어디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본부장님 명함 넣는 이 열면 열어서 아주 뭐 시큼한 게 아주 명함 뭐라 그러냐 명 케이스 탁 이렇게 착 벌어지면 명함 탁 와 이게 폼 나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 댕기니까 이게 또 무거워 이것도. 그리고 이거 다른 양복에 넣어 놓고 또 안 가지고 온 거야. 명함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가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폼으로 생각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이런 말 들으려고 기도를 들어보니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런 평을, 제3자의 평이, 의식평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미워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언제냐면, 야, 그때 그 행사 때 사실은 자기를 대표 기도로 세워 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거 엉뚱한 다른 장로를 기도 대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 뭐 이래서 근데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장로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상? 누가 주는 상? 하나님이 주는 상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는 상은 뭘까? 예. 네. 자,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만족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만족감은 누가 넣어줬을까? 사단이 넣어준 거죠. 네. 목사님이 그 큰 행사에서, 1년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행사 때, 나를 다 대표 기도자로 선택해 주셔서 내가 기도를 다 멋지게 했고,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 소리가 제일 컸고, 그래서 내가 10,000,000원을 헌금을 했다. 감사 헌금을 했다. 기분 좋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상이야. 그런 상을 받고 기분이 좋다. 라고 느끼면서 교회에 댕기는 그런 교인들을 성경은 독주에 취한 자들이라.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상이 아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뭐예요? 닫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문 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답답할 텐데. 우리는 우리 인간은 다 남에게 자기가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네. 저도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 거야. 응? 지나가다가 골방 안에 이상구 박사가 기도하는 거를 볼 수 있어. 근데 나는 골방 안에 들어가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나를 보기를 원해. 이렇게 되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을 어떻게 닫아라. 아무도 나를, 내가 더 이상 제3자를 의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네 기도가 어떻게 오직 네 캉 하나님 캉 둘이만 대화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만 그런 거를 뭐예요? 은밀한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정비결을 찾으시겠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 비결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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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렇지 하지 마라. 내가 바보가 아니잖냐? 네가 무슨 사실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아시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도록 넣어주는 그 기도를 하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 말 안 해도 된다. 한마디라도 어떻게 진심으로 순수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중언 부언 말을 많이 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 사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뭐, 다 아신다면 기도할 것도 없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길 것이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왜 그래요? 다 아시면서. 안 구해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럴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하지도 않는데, 뭘, 기도 전혀 안 하네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 전혀 안 하고 전혀 구하지도 않는데, 왜 이상구 편을 자꾸 들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사단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알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한다면, 네가 구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사단이 내가 네 편을 들 때 사단이 왜 그러냐고 그럴 때 봐, 구하잖아. 누구를? 나를 선택하잖아. 그래서 사단이 아무 말도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는 거지만도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끼어들어서 틈을 내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는 사단을 항상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이게 주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 이 기도의 뜻을 사람들이 잘 몰라. 보니까 진짜로 괜찮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도록. 예. 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나는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야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여겨지게 하는, 여겨지게 될 수 있는 그 사건. 그 사건 뭐예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자기가 뭐예요? 떠안는 거예요. 떠안고 자기가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사망을 어떻게?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거. 그거를 대속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와, 우리의 뭐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하나님이구나. 와, 세상에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인간의 형태로 오게 해서 그렇게 피 흘리게 하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한 그런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이 여호와만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일이 기대가 돼요. 그 일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왜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예요? 심지어 기도를 할 때 피땀이 났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될 때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 잔을 나를 뭐예요? 나로부터 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만큼 예수님도 과연 내가 이루어낼 수 뭐요 있을까를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었다. 그 심지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한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안 할래! 이러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자기가 어떻게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몸은 누구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도 어떤 몸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면 뭐예요? 피곤해, 안 해? 피곤해요. 예수님도 밥 먹어, 안 먹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삐까뻔쩍.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연약한 뭐예요? 육체를 갖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드디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이루었다. 힘들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채찍으로 이제 맞으시는데 그 장면 참 비참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잔인하다, 너무 뭐 이런 평을 했는데 와 그거는 잔인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때렸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때린 장본인은 누구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그렇게 때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고 갔어. 그래서 구수 사람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 지고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때려봐 내가 아픈가? 나 하나도 안 아프거든? 더 때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인간과 똑같은 상황.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해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니까 못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지 뭐. 그래서 그 영화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 그 영화를 봐야 진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겪었냐를 알 수 있어.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뭐 못 박아도 하나도 안 아프시겠죠,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쇼야. 그렇죠? 실제로 인간으로서. 그 못을 그럴 때 저는 막 그걸 얼마나 하고 아파하시죠. 자, 그래서 그 사단이 왜 그렇게 괴롭힐까?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항복하려고 시키려고. 나는 너 살려줘.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다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고통이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뭐 하나, 나 이거 할래. 이 종교가 좋겠네. 그렇게 장식품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다. 난 이거 믿을래, 난 저거 믿을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와, 거룩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렇지? 네. 그런 기도예요, 이게. 그냥 줄줄 외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줄줄 잘 외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 무슨 뜻이냐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구원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그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속에 뭐가 건설되는 거예요? 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주기도 문양, 이거는 거창한 겁니다. 나라에 임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원했던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내가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우리들의 이 모임이,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임이다.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정말 보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거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달라? 밥 달라가 아니죠. 말씀을 달라, 이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 이런 거 없어요. 세탁소가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자꾸 내가 병 났는데만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구하다가 보면 그것이 가장 내 병이 회복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기도다, 이겁니다. 아셨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